자, 오늘도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뭔데 뭔데? 자, 이거 따기탕이라고 그 대전에 있는 타양골이라는 식당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파는 따기탕이라는 감자탕이죠, 일종의. 그게 있는데 요거를 이제 밀키트로 해서도 판매를 하시거든요. 근데 타양골은 이제 여기 대전에서 45년 이나 했는 되게 오래된 식당이고 2대째 이어서 지금 하고 있는 되게 유명한 식당입니다. 아니 가게는 79년도에 만들어졌고 따기탕 97년부터 판매를 하셨다면서. 그리고 이게 막 유튜버들도 많이 먹고 연예인들도 많이 먹더라고. 근데 이게 따기탕이 매장에서 40만 그릇이나 팔릴 정도로 되게 인기 상품이에요. 그 정도로? 네. 한번 먹어보자. 4만 그릇도 아니고 40만 그릇. 40만 그릇. 근데 무슨 박스 이렇게 많아? 아, 이거 일단 저희가 먹방 진행하고 30박스는 저희가 이거를 보육원에 기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거 홍삼이 다 산 거야? 아, 저희가 다 산 건 아니고 너무 또 감사하게도 사장님께서 기부한다니까 그러면 우리도 함께 동참하겠다 해주셔가지고 여기 이제 제가 일부 사고 사장님께서 일부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사장님은 진짜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다. 아이고, 고맙다. 그럼 일단 빨리 한번 먹어보자. 그럼 일단 빨리 먹어보자 이거. 네. 그래 그래. 와, 많이 들었네. 이게 한 개예요? 안녕하세요. 흥삼이네 식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흥삼입니다. 흥삼이 엄마입니다. 흥삼이 아빠입니다. 흥삼이 오빠 여자친구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 이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대전에 있는 45년 전통의 타양골이라는 식당에서 저희한테 따기탕이라는 맛있는 감자탕을 광고를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저희가 세 팩을 깠거든요. 세 팩을 깎고 이제 라면 두 개, 그 다음에 당면 두 개 이렇게 넣어가지고 먹었습니다. 당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가를 한 거고 라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구성돼서 나온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1인분에는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1인분에는 안 들어가고 확인을 해보셔야 돼, 그 구성품만. 오케이 오케이. 그럼 한번 야물딱지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뼈가 재질로 발라지네. 부드럽다. 아니 그리고
이게 뼈에 살도 엄청 많이 붙어 있어요. 와. 이게 등뼈가 이거 뭔 뼈다 하더라고. 이게 돼지 등뼈가 아니라 목뼈예요. 목뼈라서 더 살도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목뼈가 더 영양분이나 이런 것도 더 많고 더 고급진 부위래요. 그리고 성장 호르몬 뭐 이런 거 안 맞은 돼지라 가지고 내추럴이란 내추럴. 건강에도 좋은 겁니다. 와 진짜 감자탕 집에서 먹는 것 같은 느낌이다. 밀키트인데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아니 여기는 가게가 아예 있잖아. 그래가지고 더 맛있는 것 같아, 그치? 그 가게가 100년 가게야. 와. 100년 가게 선정돼 있다 그러더라고. 오랫동안 하는 이유가 있다. 진짜 맛있다. 아 진짜 국물이 감자가 하나도 안 나네. 깔끔하다. 근데 이거 왜 딸기탕인지 아세요? 몰라. 왜 딸기탕인데? 이게 먹다가 딸기를 맞아도 멈출 수 없는 그런 맛이다 해갖고 네, 그런 뼈다귀탕이다 해가지고 딸기탕이에요. 정말로? 아 이거 그냥 안 좋아 좋아가지고 예. 예, 예 알았습니다. 여보 드시다가 내가 옆에서 딸기 딱 때려도 모르시겠다. 자 한 대 때려봐라. 진짜나? 응 한 대 때려봐라. 이건 너무 못 산다. 엄마 엄마도 한 대 때려주세요. 누구요? 저요 딸기를. 몰랐나? 응? 어머니 안 때리셨는데? 아니? 때리셨다. 맞았다. 아니 장난치거나 뭘 때려도 모른다 해가지고 어? 때려도 모른다 해서 장난친 거잖아. 아 모른다 모른다 이거 말리 모르는 게 아니라 멈출 수 없다. 아 멈출 수 없다는 거야? 응. 아빠는 왜 안 마신다 안 하지? 아 이거 진짜 고기 부드럽네. 이거 냉동식이 보면 약간 터벅터벅한 맛인데 이건 엄청 부드럽네. 이게 밀키트라서 되게 만들기도 쉽잖아요. 그냥 뭐 있는 대로 하고 그 다음에 뭐 칼질할 필요도 없어. 그래. 깻잎이랑 고추 맞아. 이런 것도 다 가위질하면 되니까. 맞아 맞아. 그리고 거기에 이게 또 라면 사리가 기본적으로 구성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아 라면 사리 넣어서 먹고 싶은데 하는데 집에 또 라면이 막상 또 없을 수도 있고 그래 맞아. 아니 캠핑 갔을 때 막 그런 국물 요리하는 거 진짜 힘들거든. 근데 이런 거 가져와서 하면 진짜 딱이다. 어 그래 맞아. 그래요. 진짜로. 어 캠핑장에 놀고 갈 때 아 정말 딱 맞아. 캠핑장 아니라도 뭐 펜션에 가도. 진짜. 이거 막 들고 가면. 요리하기 너무 번거롭잖아요. 다 가져가가지고 그래. 재료 다 가져가서. 사리 완전. 그리고 감자탕은 집에서 만들기 힘들잖아요. 그래. 고기 이거 막 핏기 빼고 막 하고 하는데 다 돼 있으니까. 내가 이 감자탕 살이 터벅해가지고 내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이게 안 터벅거리고 쫀득쫀득하네? 목뼈라가 그런가 봐요. 아 그런가 보다. 되게 오래 끓여서 보냈는지 그냥 진짜 부드럽다. 와 살 봐. 야 이 덩어리 살 덩어리다 이거. 근데 우리한테 특별한 걸 보내주신 게 아니라 그냥 판매하는 친구가 보내준 건데 진짜 살이 많대. 그리고 이건 밀키트 잘못 시켜 먹으면 되게 질기고 막 냄새나고 막 그러거든. 그러니까. 와 근데 진짜 살도 많고 부드럽고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일단 부드럽고 그 다음에 살이 쫀득쫀득해. 그게 좋다. 와, 진짜 이거 뭔데? 근데 등뼈는 막 수저로 막 막 파가 먹고 있는데 이건 저절로 다 발라주고. 네. 살도 엄청 많아요, 진짜. 막. 와, 근데 진짜 이게 어떤 거는 살이 많고 어떤 거는 살이 적고 이런 게 아니라 집는 거마다 왕건이다 진짜. 살이 저절로 이렇게 발라. 보육원 애들도 잘 먹을 수 있겠다, 맞죠? 잘 벌러지니까. 그래. 그리고 또 안 맵고 하니까. 또 애들이 또 매우면 먹기 힘든데. 딱 맞다. 이 소스에 찍어 먹으니까 약간 새콤한 식초 새콤 맛도 있네. 여기다 밥 볶아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안 볶아 먹을 생각이었나? 일본 밥 안 먹고 있잖아. 와, 양도 엄청 많네. 여기 밑에 막 면 밑에 깔려 있는 것들도 많아요. 이거 드세요. 와, 이거 완전 살코기다. 밥 먹어야 되는데 볶음밥 먹고 싶어. 볶음밥 드시고 싶으세요? 그럼 제가 이거 많이 남았네. 고기 그럼 제가 좀 더 빨리 많이 먹어도 될까요? 근데 그게 신기하네. 살이 엄청 부드러운데 되게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막 바스러지고 막 분리될 만도 한데 또 붙어있어. 신기한 게. 이거 엄청 크네. 요거 그럼 아니면 제가 이거 분리를 해놓을까요? 볶음밥 먹을 때 같이 먹으면 맛있게. 오, 좋다. 어. 그것도 괜찮겠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제 젓가락으로 하면 좀 더러우니까 집게로.
아, 우거지도 들었네. 우거지. 우거지 너무 맛있어. 아, 진짜? 어. 너무 맛있지. 언니라가 정신없다. 볶음밥 준비됐습니다. 야채들이 이런 게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볶음밥이 맛있네. 너무 많이 먹어서 배불러가 못 일어서는 거 아이가 모르겠네. 이거 그냥 국물에다가 김치 넣고 김가루 넣고 참기름 넣고 한 거잖아요. 저희가 집에 있는 걸로. 그렇지. 근데도 이렇게 맛있다고? 육수가 이 국물 자체가 육수가 맛있으니까. 보통 뭐 신경 쓰는 게 아니더라고. 아까 무하고 채 썰어가지고 나는 무통무 썰은 줄 알았더니 약간 채 비슷하게 썰어가지고 콩나물하고 그냥 끓이기만 하면 돼. 사실상 자, 여러분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와, 일단은 고기가 너무 왕건이에다가 부드럽고 냄새도 안 나고 거기다 국물까지 너무 맛있는데 이게 국물을 제가 봤을 때는 좀 넉넉하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딴 거는 이렇게 하면 국물 라면 넣을까?
당면 넣을까? 뭐 이런 고민이 되잖아. 그래, 왜냐면 국물이 애매하면. 근데 그래. 애초에 국물을 좀 많이 주셔가지고 뭐 니들 넣고 먹고 싶은 대로 넣어 먹어라 이러면서 푸짐하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런 것 같아. 근데 이 국물에 라면을 이어서 라면 별로 잘 안 먹는데 이 국물에 이어놨더만 엄청 맛있어서 라면 많이 먹었어. 라면만 많이 드셨어요? 아니 다른 것도 뭐 좀 이게 고기도 너무 엄청 드셨구만. 이 뼈봐. 아니 뼈가 이만. 내가 뭐 사는. 아니 진짜 나 원래 이거 이런 거 또 좋아하는데다가 술안주도 좀 멋지네. 집에서 이제 감자탕 할 필요 없이 이거 사가지고 홍삼이 아빠 술안주 하면 되겠다. 근데 이제 여기 뭔가 부수적으로 약간 버섯 같은 것도 뭐 집에 있는 거 넣어도 되고 뭐 취향에 맞춰서 더 넣어도 돼요. 그냥 국물이나 그래. 이런 것도 푸짐하게 주시니까. 맞아 맞아. 아 맛있게 너무 잘 먹은 것 같다. 뭐냐면 그 이게 잘못하면 고기가 살이 좀 터벅터벅하거든. 네. 근데 이 고기가 쫀득쫀득해. 부드러우면서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많이 먹었어. 우리 아가인 어땠어? 아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아빠랑 여기 오는 거 진짜 좋아했거든. 그렇게 감자탕 먹는 거를. 근데 동네에서 배달을 시킬 때마다 맨날 실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 맛을 못 느꼈는데 오랜만에 진짜 그 맛이 나는 거야. 아 이제 배달 그 찾지 마라 자기야. 그래서 훨씬 낫구나. 좋은 집에서 이렇게 밀키트를 만드셔가지고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 나는. 그래 맞아. 근데 나는 진짜 너무 부담없이 맛있게 너무 잘 먹었다. 근데 저는 밀키트인데 이게 엄청 식당에서 파는 것처럼 맛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식당이랑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식당에서 먹으면 또 더 맛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번 가서 먹어봐야겠다. 배달로 실패를 해서 겪는 것보다 이거를 주문해가지고 냉동실에 넣고 먹고 싶을 때만 끓이면 좋을 것 같아. 맞지. 그냥 이거 그냥 해가지고 그래, 먹어야겠다 하면서 딱 꺼내가 해동해가 라면 끓여 먹듯이 넣어서 먹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 딱이 한 대만 진짜 아 찰싹 소리 나게 하면 돼. 이래서 딱이 당이에요. 여보 차 맛있게. 일단 그 저 옛날에는 이제 고기가 참 엄청 귀한 시절에는 진짜 딱이 맞으면서 뭐가 어떻게 과연 아니다. 엄마. 예. 진짜 아니 더 세게 한 대 탁 때려달라니까요. 아, 진짜. 아. 세게 때려달라며. 자. 네. 자 여러분들 너무 맛있게. 코미디다 코미디. 자 여러분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기 이제 타양골에서 판매하는 딱이탕인데 정말 진짜 시켜 드시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단 이거를 내일 기부까지 확실하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딱꼬치 딱꼬치